9월 5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지진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2분 18초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쯔 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전원의 깊이는 16km입니다. 4분 뒤에는 쓰촨성 야안시 스면현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야안시 등에서 최소 46명이 사망했고 16명이 연락두절됐으며 50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루딩현은 전형적인 고산협곡지대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통신이 두절되고 주택이 파손돼 피해 상황을 집계 중입니다. 중국 쓰촨성은 2급 비상대응태세를 발령, 응급지휘부를 꾸리고 응급구조대와 소방대를 현지에 파견, 피해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지점 반경 200km 이내에서 최근 5년간 규모 3 이상 지진이 79차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중국 쓰촨 일대에선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 이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저질한 말도 나왔습니다. 댐 안에 갇힌 막대한 양의 양쯔강 물이 집안을 무르게 만들어 생긴 인재라는 겁니다. 산샤댐이 이번 지진을 유발한 원흉일지 모른다는 지적의 근거를 보면 산샤댐 건설 당시 과다한 저수량 수압의 영향으로 지표층에 변화를 가져와 인근 지역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인 쓰촨성 야안시 스면현과 산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이창은 7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쓰촨성 지진은 산샤댐 건설 당시의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을 전망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산샤댐 기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 댐의 경우엔 강력한 수압의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댐의 물이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은 지각 단층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967년 인도 코이나 댐이 완공된 직후에 폭우로 댐 내 수압이 가중되면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모두 200명가량이 사망하고 댐 일부도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심펑강 댐도 규모 6.1의 지진을 유발하는 등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대규모 댐 건설 공소가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 관리국은 이번 지진이 산샤댐에 영향을 미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산샤댐 운영은 현재 모두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1호 태풍 힌남노가 중국 상하이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상청은 9월 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태풍 황색 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여객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기상경보 체계는 적색, 오렌지, 황색, 청색 등 4단계로 나누며 적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11호 태풍 힌남노가 상하이를 강타하면서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에 대한 위험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산샤댐이 수압에 의한 붕괴될 경우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중국 쓰촨성의 강진은 산샤댐 붕괴 위기설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